안녕하세요. 육군 전자직 9급에 합격한 장준하입니다. 합격 발표를 확인할 때 너무 긴장해서 합격자 명단에 제 소원본호를 보고도 기쁨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에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고 저도 너무 기뻤지만 부모님이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약 9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국사, 영어, 그리고 산업기사 자격증과 병행을 공부했고 올해 초부터 공무원 시험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국어 65점, 전자공학 89점, 전자회로 73점을 받았습니다. 전자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산점을 5점씩 받았습니다. 시험 전날은 어려워했던 문제를 한 번씩 다 훑어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약간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에 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며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공무원 국어는 지역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올까 하는 부분에서 출제된 기출들이 정말 많아서 당황했습니다. 또한 공대생인 저는 수능 이후 국어와 크게 연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 국어는 좀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험에서 푼 국어 과목도 기출문제와 크게 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촉박한 시간에 쫓기며 풀다 보니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한여름에 시험을 봤는데 방역 문제로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줘서 너무 더웠습니다. 정말 땀을 닦아가며 시험을 볼 정도였습니다. 또 창문을 여니까 밖에서 맹이 우는 소리까지 들려서 초반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애로사항들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보다 과목수가 적습니다. 덕분에 자기가 부족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가 약한 수험생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자인 저에게 유리한 전자직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전자직류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 다른 사이트들의 6개월이나 1년치 인강 패키지들을 찾아보며 OT를 확인했는데 대부분 수강 몇 배속 제한이 걸려있거나 공무원과 병행하는 국어 강의들이 대부분이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네이버 카페에서 추천받은 와우에드를 알려줬고 OT 강의를 들어보니 믿고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국어 과목의 경우 한 번에 모든 수업 내용을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너 번 회독을 위해서는 와우에드 같은 수강에 배속 제한이 없는 인강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타 사이트의 공무원과 병행하는 국어 수업들은 필요 없는 내용을 가르쳐주는데 와우에드는 공무원 단독반이 있어 전문성이 국어 공무원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을 시작하고 공무원 과목 공부는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한국사와 자격증을 병행하다 보니 초반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고 이후 자격증 시험을 끝내고 나서야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6시간씩 공부하였고 특히 국어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씩은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는 드림패스에 올라온 모든 강의를 두 번씩 회독했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시험 기간이 가까워졌을 때 외웠습니다. 또한 제가 많이 어려워했던 맞춤법의 경우는 그 부분만 3, 4번 돌려본 기억도 있습니다. 전공자라면 전자공학은 전공 상식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 전자회로 관련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연습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전자회로는 공부하면서도 좀 어려웠지만 T21년도 시험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로 관련 계산 문제들을 자주 풀어서 연습했습니다. 또한 개념 부분은 해독을 계속하여 책이 닳도록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유승범 선생님의 국어 과목이 가장 좋았습니다. 해독을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파이팅 넘치는 강의가 지루할 틈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어려운 개념들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구독점을 바라시는 분들도 듣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비슷한 직렬인 통신직렬과 함께 면접 스터디를 구성해서 준비했습니다. 예상 질문들을 가려내고
답변을 각자 정리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모의 면접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의 면접인데도 너무 긴장해서 덜덜 떨면서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적응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면접장에 입장했는데 첫 면접자라 그런지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전공 질문들을 물어보셨고 이후에는 상사와 갈등 극복 방법,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셨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를 낮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배우겠다 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전공 질문들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쉬워서 무난히 답변했습니다. 21년도 군무원 시험은 최종 합격 판별 점수에 면접 점수 절반, 필기 점수 절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기보다 오히려 필기 점수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필기 점수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 자신감을 갖고 면접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높은 필기 점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기간 동안 흔들리는 순간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말 하기 싫을 텐데 한 번만 참고 넘기시면 계속 흔들리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험 공부는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공부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수험생들 모두 높은 필기 점수와 최종 합격을 기원합니다. 와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다면 에듀케이션도 두렵지 않을 거야.